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11월 23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찍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미팅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미리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1.88% 그리고 코스닥이 0.27%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환율이 1112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원화 강세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가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살펴보면 첫 번째로 24일 0시, 24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자, 두 번째,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으로 24일 0시 이후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뭐 거리두기를 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우선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을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1일 확진자 수만 보더라도 이 기준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명대, 물론 주말에 우리가 검진을 그만큼 적게 했었기 때문에 확진도 적게 되는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2단계 50명에서 100명일 때, 그 사이에서는 2단계를 적용합니다. 대신 이제 100명에서 200명 이상에 대한 주 1회 더블링이라는 것은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3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지금 사람 숫자만을 따진다면 3단계 이상이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2단계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 또는 급격한 증가를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지금 사람에 대한 움직임만 보더라도 본다면 3단계를 지정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지금 문제는 3단계를 해서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조금은 안일해졌죠. 저도 마찬가지고 백신 굳이 나오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백신은 대신 내년 11월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때까지 골든타임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2단계가 되면, 지금도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이제, 요런 다중시설 이용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배달이라든지, 커피숍에서 커피 못 마신다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그 음식점 9시 이후에는 영업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2단계가 적용되면 일단은 불효 불급한 외출 모임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50인 100인 이상에 대한 행사를 금지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다중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등교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등교 인원을 축소해야 돼요. 지금도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죠.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민간기관 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는 약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재택근무 관련주들, R서포트 같은 기업들도 본다면 오늘 반등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육주 YBM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히려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을, 언택트 관련주들이 반등세 자체가 강하지 않다. 오늘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외국인들에 의한 대형주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라,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6,400억에 대한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중에서 연기금이 940억 원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하는 섹터 분들이, 자, 종합 제조업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대형주와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결국에 외국인과 연기금 기관은 오늘 시장 자체를 대형주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일종의 테마가 되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매기세가 붙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에 이루어질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은 되돌림 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YBM넷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던 이 14,800원대를 한번 찍고 오지 않겠나 라고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R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 23,650원이었는데 상당한 저항이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까지 한 번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21,000원 이상까지는 반등을 한번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또는 전기,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뿐이지만 시장에 대한 변화는 곧 나타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대형주들이 초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일단은 이 대형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 그만큼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백신이 이제 곧 12월 달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접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내 3천만 건 이상을 접종하겠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 워낙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매기세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외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개는 이제 인과관계를 좀 형성한다 좀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 또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염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을 봤을 때 백신, 미국이라는 사례를 본다면, 자, 백신을 만약에 12월 달부터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자,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효과가 없다, 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전 저점을 찍었던 자리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었던 백신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실망감은 표출될 수 있거든요. 배신감이 들겠죠. 그러면서 지수도 크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수입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상 3상까지 문제 없다고 했지만, 혹시나 임상 3상까지 문제 없었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없었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그냥 백신을 맞아서 아, 이게 효과가 너무 좋다, 그러면 큰 변수 없이
지금에 대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심해지거나 또 효과가 없을 때는 그때는 심각한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유튜브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단계 시행 가능성이 높다. 시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만큼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거리두기 2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4일 0시부터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늘 신고가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신고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출국 매수를 한다? 그것은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600까지 올라왔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현금 2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렸던 것은 외국인이지만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수를 올리게 되었고 다만 이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도 표준을 바뀔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정도 자리 그러니까 2500포인트 전후 최악은 지금 2420은 상당히 멀어졌고요. 대신에 2500포인트 전후에 대한 갭은 한 번쯤은 메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67,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7,000원이면 옛날 가격으로 따진다면 330만원입니다. 350만원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7만원 되는데 7만원대가 상당한 저항구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죠? 7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 예상된 신고가를 현재 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만원대 다시 한번 더 재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돌파는 좀 더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접근하기 힘들죠. 우리가 대한항공도 이렇게 한번 떠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접근하기 힘들죠. 이제 와서 대한항공을 사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삼성생명 지금 75,000원입니다. 우리가 65,000원대부터 75,000원까지 쉽게 올라와 버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쉽게 11,000원에서 13,400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또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닥 권역에 있는 이런 OCI 같은 종목군들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같이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또 하시게 됩니다.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을 또 해야 돼요. 빠졌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런 대형주 매매를 할 때 손절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저가 권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 우리가 SK하이닉스 8만원에 샀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4만원, 45,000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67,000 넘어가는 자리에서 기분 좋게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렴하게 사야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주식을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주성엔지니어링, 그 JVM, 그 교보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교보증권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증권 이제 신고가 지금 박수권 돌파가 나오는 자리인데요. 요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사실. 대신에 이제 교보증권 아직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 일단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증권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성엔지니어링도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자,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상승을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조정 구간에 좀 돌입을 했는데요. 저는 저가가 상당히 단단하게 지지가 되어 있다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JVM도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저는 앞에 있던 43,000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기업이고요. 충분한 부분에서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업황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적어도 45,000원 이상까지 가야 되지 않나. 자, 요 JVM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요. 10월달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한 발 빠른 시장을 선점하는 매매를 원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수익이 당장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8일 동작도 지금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10월달 했던 것들이 11월달에 신고가를 가고 11월달 했던 종목이 또 12월달에 또 신고가를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월달에 하셨던 분들이 아이 5월달부터 할걸 이라는 후회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11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12월달에 또 신고가를 갈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하지 마시고 할인 이벤트 할 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연말을 맞아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12월 4일까지 스마트밴드 문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메가트렌드 교육, 12월달 메가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는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도 꼭 받으셔서 교육도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2-3490-4646번이라든지 또는 1599-070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